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내가 궁금한 건 들어보니까 이 포따리는 왜 하는 거예요? 맛도 없는 것 같은데요? 하니까 이거 무사염수가 맛도 없신데 할머니 하나는 이거 해야 된다 하나는 무사맛이 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기일이 생일이잖아요. 내 생일상을 이렇게 차렸더라 일반 사람들 사는 것처럼 자랑을 한답니다. 가서 그래서 같은 그 예를 들면 귀신이죠. 귀신들끼리도 자기 며느리가 이걸 차렸더라 이렇게 해서 나눠먹고 이런 설을 들었다고 합니다.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계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고사리가 이렇게 세 갈래 있는 거를 꼭 앞에 없는 걸 안 놉니다. 꼭 있는 거 곧 이렇게 정상적인 고사리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그거는 멜빵 역할을 한답니다. 포따리 전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상에 차려 있는 거를 종류별로 다 놓고 이렇게 포따리 묶어서 그거를 이렇게 지고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. 좀 우리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생일이 되면 주변에 친척이랑 가까운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을 불러서 오늘 아버지 환갑입니다, 칠순입니다 해서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.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. 보따리전도 꼭 필요하고 어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어전.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 살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곳만 해도 수산업에도 종사하고 밭농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우스 일 이런 특용 작물도 재배하는데 그래도 정성을 더 드리는 것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신선한 때 포를 떠가지고 어전 붙여서 올려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